10인 10색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출근이나 판매 방법 등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을 개인 사정에 맞추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팀워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센터에 출근을 시키고 일을 해 나가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그렇게 단순한 일은 없어요. 항상 서로 상반되는 일을 잘 조합을 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을 때 거기에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애터미 회사를 보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좋은 제품은 비싸게 팔고 품질이 낮은 제품은 싸게 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략을 구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은 사실은 일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길,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길을 가기만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조직을 이끌고 가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모든 행동을 통일시켜 가지고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못 따라올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조직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다 알아서 하세요 하는 박리명으로 하는 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은 다 문제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될 부분들은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는 거. 두 가지의 모순된 것을 하나로 융복합시키는 거. 이게 지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복잡한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은 뭐냐면은 규정 딱 정해놓고 이대로 지키는 사람은 내가 끌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끌고 가지 않겠다,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또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박리명으로 하는 것도 매우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성도 인정해주면서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나아가야 될 부분을 융복합시키는 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이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융복합을 시키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박애정신이고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서, 또 그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 이 역할을 잘하는 것이 리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 복잡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임직원들에게 어떤 회사의 규정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규정 다 무시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면서 또 그 회원의 사정에 맞도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것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정말 회원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반되는 것이 융복합되는 데에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